네, 키움 모닝노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상영 팀장과 함께 하도록 얘기해 보죠.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제 마감 무렵에 선물의 상승은 그냥이었나 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오늘 좀더 우려감이 더 커졌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아침 마감 결과를 보니까. 그렇기보다는요, 어제 시장에서 주목했던 부분들은 이게 일단은 이제 중국 협상단이 결국 미국에 가느냐 마느냐. 안 가면 이제 그대로 이제 관세 발휘니까 이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간다고 하니 그래 일단은 안심. 일단 안심하면서 반등을 쳤어요.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였었고 미국 시간의 선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시장에는 장 시작하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유입됐던 거는 뭐였냐면 많은 투자 은행들이 그 보고서들이 나오기 쏟아져 나왔죠. 관세 발효 기정 사실화.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 부각이 됐고요. 이게 보통 한50% 정도 이상의 흐름을 좀 보일 것으로, 이게 그 이상의 그러니까 이제 확률로 봤을 확률로 때 봤을 반반 때는 반반까지. 원래 골드만삭스 40% 정도 본 거라는데 그더 늘어난 더 거잖아요, 지금. 늘어나고 움직이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관세 발효가 되면 대중국 매출이 많은 종목들 위주로 해서 매물이 출회될 수밖에 없죠. 이제 그래서 그 결과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걸 좀 보시면 이게 S&P 500 기업들의 전체 흐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다 빨간데 일단 AIG 이거는 실적 좋아서 올랐고요. 이 GM 이거는 소프트뱅크가 자율주행 사업 부문에 투자한다고 그래가지고 올랐고, 그다음에 여기 밀란 실적 발표했는데 정말 나쁘게 나왔습니다. 별로 그렇게 나쁘게 나오진 않았는데 매출이 별로 안 좋아하면서 매물이 나왔고, 더 나아가서 컨퍼런스 콜에서 개선에 대한 기정 사실 그 흐름이 안 나오면서 폭락을 해버립니다. 23% 폭락을 하면서 바이오 업종들 전반에 걸쳐서 하락을 하게 만들었고요. 이게 큰 흐름이라면, 그다음에 JP모건이나 웰스파고, 시티은행 이런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국채금리 하락을 하니까 당연히 빠지는 거고. 자, 여기에서 뭐냐면 이 윈리조트가 이렇게 S&P 500 기업들 중에 대중국향 매출이 가장 많아요. 73%나 차지할 정도로 이 윈리조트의 대부분 다 70%가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커는 거니까. 카지노 쪽 아닌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빠지기 시작했고, 뭐 MGM이나 다른 쪽다 빠졌고요. 퀄컴이 2위인데 퀄컴이 얘네가 65% 정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기다가 마이크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뭐 인텔, 애플, 기타 등등, 뭐 웨스턴 디지털 이런 애들이 대부분 다뭐 50%에서 50% 내외, 그 다음에 애플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한20% 정도의 중국에서의 매출이, 이게 애플 전체 매출에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나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해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얘네들이 그래서 빠진 거죠. 거기다가 이제 보잉이라든지 캐터필라, 3M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동반해서 빠졌고. 그러니까 대중국 매출이 많은 종목들이 주류에서 매물이 나왔다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예견돼 있던 사실이잖아요. 예견돼 있던 사실이었고, 그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이게 지속될 가능성 높지 않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일단은 25% 정도의 관세 발효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조정은 불가피하죠. 왜냐면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다들 들 거다.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가정을 지금 가정하에 주가가 모든 움직인 것들이 다 거잖아요. 움직였고, 그 흐름이 미국 증시의 사상 최고치 경신을 그렇죠. 이끌었고, 중국이 30% 넘게 급등하게 만들었던 요인이었기 때문에, 이게 추가 관세를 해버리면 미국 증시는 단기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죠. 작년 4분기를 보시면 돼요. 작년 4분기 때 10월달, 11월달, 12월달 그 3개월 연속으로 빠져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 10월달에만 급락을 했고, 그죠? 11월달에 올랐고, 12월달에는 배당락을 감안하면 오히려 보합권에 멈췄어요. 상대적으로 좀 그때 괜찮았었어요. 상대적으로 강했죠. 그건 그때 당시 흐름은 왜 그러냐면 미국 증시가 그때 당시 사상 최고치 경신을 막 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 발휘 빡 하고 나서 축 빠진 거죠.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였고, 우리나라 증시도 뭐 그거 기대해서 또 올랐다가 예, 빠져버린 거죠. 한10% 정도, 우리가 13% 정도 빠졌으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약간 좀 다르죠.
근데 그때 당시의 흐름은 결국은 다들 타결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었고 경제성장률이 그걸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던 상황, 기업이 이게 계속적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격 때문에 많이 빠졌다라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11월달, 12월달에 미국 증시에 더 빠졌던 요인은 경기 둔화 이슈가 네. 불거지면서 빠진 거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 그거 변화 안 했어요. 변화하지 이미 않았었죠. 많이 빠져 있었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점은 뭐냐. 그때 당시는 성장률이 계속 좋아지고 있었고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충격을 맞으면서 완전히 다 꺾여버렸잖아요. 그러면서 10% 20% 가까이 급락을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다들 기업이익이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 과정, 그다음에 글로벌 성장률 자체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빠질 일은 없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음모론, 시청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모론이죠. 즐겨하고 네. 그죠? 여기서 그냥 일부에서 그냥 재미로 생각을 해보시면 트럼프가 요즘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 금리 인하죠. 네. 그 다음에 연준 입장에서 가장 문제를 삼고 있는 건 뭐냐면 금융시장 안정. 그 다음에 그 중국이나 유럽 쪽의 대외 변수의 안정. 근데 왜 그러냐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금리를 인하를 해야 어느 정도 중산층이, 중산층은 주택가격이 올라가면 좋아요. 지지를 그쵸? 많이 하죠. 네.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네. 재건축 한다고 하면 다 찍어주잖아요. 아무나. 그것처럼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미국도 주택가격이 지금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해버리면 주택가격이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중산층의 지지를 얻을 수가 있죠. 다 내년에 대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뭔가를 충격을 만들어서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단기간에 새로운 내용을 발표를 해버리면 급락을 하다가 V자 곡선을 그으면서 반등을 줄 수 있는 여건들이 많아요. 근데 크리스마스 때 봤죠. 그렇죠. 예, 주택가격이라든지 경제성장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거를 충격을 먹게 해서 연준의 금리 인하를 야기시킨다. 일단 지금 팀장이 말씀하신 거 음모론. 예, 그러니까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자, 이게 예. 음모론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현재 어제 그 미국의 이제 관세 발효 가능성이 좀 높아졌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인민은행이 곧바로 지준율 인하를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 견조한 흐름을 보였던 통화정책을 온건하게 바뀔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중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연준 입장은 당연하죠. 어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역협상 잘 될 거라고 나는 희망한다. 그리고 잘 될 거다. 라고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안 됐을 경우에도 지금 시나리오를 짜고 있다는 얘기가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시장에서는 지금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만약에 관세 발효를 했을 경우에 과거처럼 이제 작년 4분기 때는 은행들이 금리를 인상하고 긴축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을 줬다면 지금은 중앙은행들의 비둘기적인 내용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 말은 달리 해석을 하면 조정이 예상보다는 적을 수 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 많은 이제 UBS라든지 다른 쪽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번에 관세 발효를 하면 5%에서 10% 정도의 조정은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과거처럼 변동성을 확대할 가능성은 높진 않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조정을 보인다라면 물론 아직 적기 때문에 여기에서 섣불리 순매수하기보다는 좀 더 기다려보는 그렇지만 희망의 끈을 놓을 필요는 없다라는 점을 항상 마음속에 담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아래쪽을 막을 만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 아래 하방의 하락을 제한할 수 있는 얘기도 나온다는 거. 저는 이게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팀장님. 그쵸.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추가 관세를 해서 3,250억 달러까지 추가 관세를 해버리면 네. 아마존에서 파는 것들 다 중국산들이거든요. 네. 이거 같은 경우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 다음에 필수 소비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격이 올라가면서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이 상당히 높아져요. 그러면 그거는 금리 인상 요인들이잖아요. 하반기로 넘어갈수록.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도 3,250억 달러에 대한 추가 관세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이제 2천억 달러에 대해서 20%를 올리면서 네. 시장에 충격을 받게 할 수 있는 여건들은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서로 이제 뭐 싸움을 하기 위한 조치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더 지켜보자. 투자 전략은 좀 더 지켜보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좀 이번 주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또 미국과 EU 간에 자동차 관세 부과 관련돼서 이슈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번 주 다음 주 정도까지는 시장에서 한 발 물러서 있어서 대응을 하기보다는 좀 관망하는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상현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